이거 뭐야? 여행 유튜버 갤러리에 1년 6개월 전에 올라온 글. 곽튜브 이야기야? 어제 곽튜브 이야기를 좀 했죠? 어제 곽튜브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맥락 없이 그냥 뭐 담백하게 그냥 내 생각 갖다 풀었지만, 날아갔다가 개같이 부활한 선배님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날아갔다 개같이 알깨고 부활절 맹키로. 아니, 뭐, 얼마나 그 타격이 있다고 그래. 곽튜브가 뭐 나락이야? 응원한 사람도 엄청 많잖아. 구독자 수가 뭐 깨져봤자 얼마, 뭐 한 몇천 단위 깨졌냐?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지? 예. 어? 몇만이 빠졌다고? 10몇만 빠졌다고. 에? 16만이 빠졌다고? 네. 오이, 나 날아갔을 때도 10만 빠졌는데 나보다 더 많이 빠지네. 당연히 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빠지는 게 맞는데. 야, 이게 진짜 크네. 아휴, 이게 사람 어울리는 것도 힘들구만. 근데 그게 여자라 더 그런 것 같아. 그지? 여자라. 약간, 못생긴 놈이, 여자랑 이렇게 좀, 저, 유명세 얻어갖고, 인기 얻어갖고, 호의호식 가고, 여자 아이돌이랑 놀러 댕기고, 여행 댕기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니까. 방구석에서 졸라 짜증나는 거야.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아씨. 그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나보다 한참 밑에 있는데, 이 외모의 피라미드로 보면은 가장 저층에 있는데, 뭔가 잘 되고 이럴 때 뭔가 내가 대리만족하면서 이 사회가 외모지상주의에 물들지 않고 잘 되니까 뭔가 나도 대리만족 되면서 뭔가 나한테도 이 곽튜브의 성공이 원동력이 되면서 그게 뭔가 나에게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긍정적인 면도 조금 얻게 되고 그러면서 곽튜브가 잘 나가는 게 나도 굉장히 보기 좋고 막 상 받고 연예인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너무 보기 좋고 앞으로도 너무 응원해주고 싶고 이 베트남에 성공 사례로 아주 좀 응원하고 싶은 그런 거였는데 뭔가 논란이 하나 생겨버리니까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같이 때리네. 너무 첩해버리네. 근데 나는 어제 얘기했어. 그 왕따 논란, 그러니까 학폭 논란은 해소가 되었지만 이 왕따 논란, 그룹 내에서의 어떤 그 왕따 논란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됐어야 했고 본인의 어떤 도덕적인 그 뭐랄까 뭘 채우려고 했다 그랬지 내가 어제 방송에서 뭘 채우려고 했다 그랬지 어제 곽튜브가 본인의 그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뒷싹을 했잖아 성욕을 채우는 게 성욕이 아니라 뭘 채운다고 내가 어제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꺼내네 어제 방송 본 사람들 없어요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감히 안 생기고 이 정도는 다 했을 거라고 조금 못난 것 같아 보이는데 나보다 조금 가이자를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그래 기억난다. 이강인 뭐 그 해외에서 걸그룹 멤버랑 사진 찍히고 뭐 이런 거 나오더만. 모르겠다. 뒷싸게 돼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 학폭은 허위 사실이었으니까 넘어가는데. 학폭은 허위 사실이었다더만. 그거에 대해서. 세탁기 돌렸다 이 말이네. 근데 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뭐 좀 추한 부분이 있어도
뭐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는 잘 모르잖아. 그랬다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솔직하게 말해서 뭐 진짜 강력범죄 중 그러니까 면에서면은 그러니까 뒷싹 그 계정 뒷싹 어이 나온다 나온다. 원래 같으면은 아티브 같이 이렇게 사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계정을 이렇게 뒤에서 뒷싹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좀 미안했다고.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정의로운 정당성을 찾고 아 그래 정당성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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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 싶은 정당성이었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그 저 그 뒷싹했던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인간관계 정의로움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방송에서도 모두가 보고 있는데 얘기를 한 거야. 그래, 네가 예전에 학폭 논란 있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하고 나는 학폭을 당했던 피해자로서 영상 방송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참 그런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알게 되니까 어떤 경위로 내게 알게 되니까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인스타그램 친구 삭제 뒷싹을 좀 했다. 그거에 대해 차단을 때렸다. 그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 있다. 근데 내가 각튜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거지. 뒷싹을 풀면서 그 와중에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우리 뭐 해외여행 영상 같은 거 하나 저기 하고 같이 한번 그런 것도 풀고 할 겸 겸사 관계 회복도 하면서 해외여행 가실 이게 된 거잖아. 이게 약간 조금 이제 조금 그 좀 짜치는 부분이다라고 어제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어제 했었어. 스스로의 어떤 그런 관계 회복에 대한 정당성은 사적으로 풀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굳이 또 영상각을 만들어갖고 한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감히 넌지시 어제 얘기를 해봤죠. 근데 지금 여기 올라온 여행 유튜버 갤러리에 올라온 1년 6개월 전에 올라온 글이 또 재조명이 되고 지금 보면은 DC 인사이드가 됐건 각종 커뮤니티에 각 튜브의 과거 행적들이 다 나오고 있어. 요때다 싶어갖고 그냥 좀 못난 찐따가 사회성 조금 부족해갖고 그냥 팩폭 갈기고 좀 유순하게 어떤 분위기에 녹아내지 못하고 거기서 약간 좀 튀는 행동, 좀 찐따 행동, 좀 못난 행동, 좀 찐따짓 이런 것들이 이제 밉상으로 그때는 찐따니까 좀 찐따스러운 행동으로 귀엽게 좀 소비가 되었다면 이제 그 장면들이 혐오의 어떤 그 발화제로 쓰이는 거야. 혐오의 발화제로 쓰이면서 과거의 그런 찐따짓들이나 이런 좀 것들을 가지고 와갖고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소비해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라 이리 새끼들 같아. 이리 새끼들. 이리 새끼들. 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아, 그럼 곽튜브가 잘했다는 거야?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뭔가 논란이 있고 문제 있으니까 이 장면이 병신짓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참 웃겨. 구독자 3만 빠졌어? 뭐 많이 안 빠졌네. 아까 뭐 10몇만 빠졌다고 한 건 뭐야? 10몇만 빠졌다 그러니까 나 이게 되게 사태가 심각해 보이네. 3만 빠진 거면 그냥 하나 해프닝 정도지. 타격이 뭐 거의 뭐 저 그 정도에 이르른다면은 그 저 얼마 전에 개그맨들 그 저기 난리 난 거 있잖아. 이거 피식대야? 뭐 그 정도만 아니라면 뭐 그렇게 크게 저 타격을 입은 게 아니니까. 13만 명 떠난 거 팩트라고? 아니 몇만 명이 떠난 건지 어떻게 알아? 확실한 건 팩트는 뭐야? 13만이야, 13만이야. 다시 구독을 한 건가? 팩트는 13만이 맞아요. 기사도 또 있고 이거 지금 반영이 늦게 되나 봐요. 유튜브가 13만 빠졌다고?
사람마다 다 다른가 보다. 배신감 느끼고 이제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 그냥 이 정도는 뭐 해프닝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어, 라고 넘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어, 뭐 그럴 수 있지. 곽티브도 남자인데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몸 안에. 어, 당연히 남자한테 대하는 거 여자한테 대하는 게 다 다른 거지. 근데 막 뭐 이전에 안보연님이랑 했던 영상 갔다가 끄집어 와갖고 안보연한테 이렇게 개 취급하고 이렇게 어? 뭔가 푸대접했는데 여자랑 할 때는 아주 여자한테 그냥 어? 확 저 한다고 그런 거 가지고 막 이제 여미새라고 하면서 지랄병하고 그러는데 어? 못난 남자가 이쁜 여자한테 잘해주지 않고 친절하지 않으면 더 물어 뜯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왜 이 남자랑 여자한테 대우가 다른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걸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까는 거는 진짜 쓰레기 짓이야. 너라면 그렇게 하겠냐? 너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어. 요즘 같은 세상에 여초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어? 그죠? 예. 아무튼 예. 뭐 뭔 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볼게요. 곽튜브는 역풍을 한번 맞을 것 같다. 우선 난 곽튜브 안티가 절대로 아님을 밝힘. 근데 지금 이런 상황 나왔을 때 이런 글을 쓴다? 너 안티 맞음. 안티 맞아. 어. 안티 맞는 거지. 이 음흉한 새끼야. DC에서 익명으로 이렇게 유동으로 글 쓰면 네가 안티지 새끼야. 네가 안티가 아니야? 하여간에 졸렬한 새끼들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뭐 그래서 빤이랑 곽튜브 둘 다 존나게 좋아한다. 뭐 안티가 아니길 수도 있겠다. 존나 좋아한다고까지 표현한다면 오케이 안티 아니야. 일단 볼게. 세계 여행 영상 둘 다 다섯 번씩 재탕할 정도. 근데 제목이 저딴 말을 왜 썼냐. 특정 사람들이 곽튜브를 욕하는지 이제 뭔가 내가 이해가 간다. 외모로 까는 건 솔까 전두엽 녹은 애들이나 하는 거고. 어 그 맞지. 이딴 걸로 여풍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렇지. 그럼 뭘로 역풍을 맞느냐? 곽튜브가 하는 특정 행동, 말 한마디가 부풀려져서 역풍을 맞을 것 같다. 곽튜브 이미지는 학폭을 이겨낸 먹는 거 좋아하는 순박한 찐따 정도의 포지션이다. 대외적으로 이 정도로 이미지가 잡혀있다. 아 이거 완전 담백한 팩트다. 어 이건 아주 담백한 팩트 한 접시야. 아, 그런데 곽튜브를 옛날부터 영상을 본 사람들은 괴리감이 들 수가 있다. 어, 내가 봐도 특정 영상 몇 군데에서 곽튜브가 좀 기회주의적이고 권위적이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어, 그러니까 딱히 당장은 거슬리지 않지만 이게 누적 좆비오. 누적되는 이 좆비오가 있다. 계속 쌓인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욕하는 애들도 저거 마음에 안 들어서 까는 걸 거야. 찐따라는 놈이 컨셉이 아니라 권위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권위적으로 행동한다. 이질감, 괴리감, 반발심이 생기는 거임. 아니 근데 이건 내가 곽튜브는 아니지만 내가 곽튜브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상 받고 막 진짜 뭐 그 얼마 전에 받은 상 청룡상인가 뭐 이런 거 진짜 유재석 아저씨나 한 해를 빛낸 진짜 미디어에서 정말 한 해를 빛내고 일도 허슬도 하고 진짜 그 해에 빛난 사람에게 주는 상이잖아. 그거를 받았다라는 거는 대단한 건데 주변에서 오 청룡인 이러면서 막 띄워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지? 아 아닙니다. 아 제가 참 부족한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재미없잖아. 출신 자체도 방송인 출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청룡인 정도면 이 정도의 뭐 품위는 지켜야죠. 이렇게 장난치고 하는 건데 그거를 권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새끼가 좀 못난 새끼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거 정도 개그로 그 정도는 개그로 받아들여야지. 초심을 절대 안 잃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에. 아, 1년 6개월 전 글이니까 그러네. 그것도 맞네. 아, 그럼 1년 6개월 전에도 뭔가 좀
좀 이렇게 권위적이었다는 거야? 뭐가 권위적이라는 거야? 어, 그래. 곽튜브는 앞으로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거만해 보이면 안 된다. 재미를 위해 그랬다. 이딴 핑계 안 통한다. 야, 이것도 굉장히 통찰력 있는 팬이다. 어, 이거 통찰 지리는 팬이다. 약간 오킹의 그 사생팬 유튜버 그 누구냐? 뭐 그랬어? 뭐 워찌고 그런가요? 하여튼 그 있잖아요. 그 유튜버 맨날 뭐 마지막에 오킹 오열하는 영상 이렇게 나오는 그 있잖아. 그 레카 유튜버. 어, 그런 약간 통찰력 있는 팬이네. 예. 재미를 위해 그랬다. 이런 핑계는 안 된다. 제일 친한 빠니는 책사 유튜버. 그렇지. 진짜 찐팬이지. 책사 같은 팬. 어. 제일 친한 빠니가 하는 말 한마디. 자기 직원이라고 데려온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 경상도 특유의 가오가 온몸을 지배하는 듯한 말투. 아. 이 어느 것 하나가 잘못했다가 건수 제대로 잡히면 뒤집듯이 물어뜯길 거야. 대혐오의 시대에서 제일 물어뜯기 좋은 게 성공하니까 사람 변하네. 이거임. 곽튜브가 하는 것마다 잘되고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지만 동시에 사소한 말 한마디가 개조되기 딱 좋은 포지션이다. 어. 곽튜브는 자신들과 같은 찐따인 줄 알았는데 아이돌이랑 자잘한 스킨십도 생기고 단둘이 여행도 가니까 거기서 안 입고 온 거다. 곽튜브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오히려 왕따 혹은 각폭 가해자에도 본인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킬 수도 있는 상대한테 본인의 무례함과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어른의 모습이 보였고 학폭을 비판하지만서도 개떼같이 몰려 악플로 짓담린치하는 시청자들이 애새끼가 아니냐. 여자랑 단순하게 어울려서 뭐 뿔이 난 거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 잘된 거 너무 보기 좋고 그래. 근데 그렇게까지 잘된 건 바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못 나면 여자를 노출시키면 안 돼. 진짜야. 이거는 불변에 질리고 그냥 대중들이 봤을 때 못난 애가 있어. 그럼 여자 앞에서 수줍어야 되고 좀 찐따 같아야 되고 말도 잘 못하고 얼굴 벌개져야 되고 약간 그런 그 마치 아주 그 못난 남자 또 못나고 소심한 남자의 표본형인 영화 그 황정민 주연의 그 너는 내 운명에 나오는 딱 그런 순박한 이미지 여자 앞에서 그러면서 여자들이 귀엽다 하는 딱 그 정도의 포지션으로 갔어야 맞아. 그게 맞지. 그게 맞아. 딱 영화에서 나오는 그 황정민의 너는 내 운명에 딱 그런 그냥 순박한 시골 청년 같은 그런 여자랑은 전혀 연도 없고 뭣도 없는 그런 이미지로 계속 쭉 여행 유튜버를 해나갔어야 그런 거지. 대중의 시선은 그런 거야. 못난 남자가 이쁜 여자랑 뭐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재밌는 어떤 색다른 구도이고 하지만 결국은 좀 이제 그 베타남들에게 있어서는 보기 썩 좋아 보이는 건 아니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예. 이쁜 여자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고 놀고 뭔가 좀 방송도 같이 하고, 그런 거 막 짤들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환장하는 거야. 열받고. 흑자도 같은 말 했다고? 근데 흑자가 그런 말을 했건 백자가 그런 말을 했건 깜자가 그런 말을 했건 공자가 했건 맹자가 했건 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을 나에게 들고 와? 난 씨발 흑자를 안 보는데 개자식아. 별것도 아닌 걸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타방송인 얘기하지 말라니까. 타방송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러니까 좀 못난 사람은 그 못남을 잘 승화해야 돼. 대중들이 원하는 포지션으로 가야 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못났으니까. 너무 말이 참 이상한데요, 코트님. 사실 그렇잖아.
뭐 하나 건수 잡히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뜯길 일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참 묘한 게 있어 여러분들. 잘나가는 연예인이, 잘나가는 인플루언서가 뭔가 이렇게 나락에 떨어졌을 때 꼴좋다 꼴좋다 이러면서 뭔가 자신의 위치와 가까워졌음에 만족하는 그런 웃음들, 이런 것들이 은근히 베타남 속에 자리 잡고 있어. 내가 못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있어 속에. 유누님이 그랬어도 나락이야. 그거 아니야. 이런데 아니지. 얼마 전에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썼던 자막 뭐였더라? 5조 5억 뭐 있었잖아. 그 유키즈 자막 논란. 여초 드릉드릉. 드릉드릉.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하는 어떤 그냥 방구석 개인 방송인이 드릉드릉을 쓰면은 여초 단어 썼다고 펜코 같은데 올라가갖고 뒤지게 물어뜯겨. 근데 유누님이 혹은 저 임영웅이 그런 단어, 저 마음이 굉장히 좀 드릉드릉했어요 여러분들, 했는데 그걸로는 안 뜯겨. 결국은 사람들은 메신저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니까. 그러니까 말더듬이가 옳은 말을 해도 저 새끼 말더듬이잖아. 말더듬이가 옳은 말 하면 뭐해, 말더듬이 새끼인데, 이렇게 하면서 까는 거야. 끄집어 내리는 거야. 그런 심리가 다 있어. 그런 심리가 다 있어. 그런 거라고 봐야지. 근데 뭐 내가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외적인 얘기도 많이 했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뭐 여행 갤러리에 이런 1년 몇 개월 전에 올라온 글이 역풍 한번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결과론적인 거야. 결과론적인 거고, 이 사람이 꾸준하게 글을 썼어야지. 결과론적인 거고, 이런 글 하나를 가지고 와갖고 내일 할 줄 알았다. 이거 저 뭐야, 그 관상론자랑 다를 바가 없잖아. 넘어가. 그래서 코트, 너는 옳은 말을 하는 건빵을 옳다고 보냐? 아니, 옳다고 생각 안 해. 옳은 말을 하는 건빵도 나한테 빵 한 쪼가리 보태준 적 없으면 옳은 말 하지 마. 빵 한 쪼가리라도 나한테 보탬이 있어야 옳은 말이라고 난 생각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얘기가 있더라 또 풀영상에. 이 새끼 방송 요즘 보고 있는데, 재밌어서 보고 있는데 자꾸 돈돈한다, 돈을 너무 밝힌다 이 새끼가. 근데 나라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싶겠어? 알아서 채워주면 알아서 저기 하는 거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댓글에 뭐라고 하더라. 요즘 이 새끼 뭐 네가 없앴니? 예. 야, 왜 자꾸 없애? 예? 왜 없애? 나도 놔두면. 내가 거슬리면 내가 삭제할게. 뭐 아예 안 건드릴게요, 저 그러면. 네가 좀 관리를 좀 하니? 관리. 아, 그래? 네. 그 말이 뭐냐면은 뭐 시청자가 곧 뭐 돈이고 시청자 수가 많으면은. 시청자가 어쨌건 네 방송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너한테 금전적으로 혜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로 뭔가 이제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갑을 열게끔 만드는 너의 행위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잖아. 그걸로 부족하게 벌어. 난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 더 줘야 돼. 난 더 받아야 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뷰로 채워주는 그 유튜브 광고 수익은 따로 있지. 근데 내가 생방송하면서 그날그날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내가. 활동 생산적 활동 요거는 하면서도 나도 챙겨야지. 더 줘야지.
더 받고 싶고 그런 거지. 그래. 예.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하루 종일 이렇게 떠들고 뭔가 통찰을 파고 여러분들이랑 막 소통을 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딱 이제 방송 끝날 때 되니까 대가리 위에 딱 게이지가 딱 700개 받은 거야. 아웃스러운 일 시작해서 방송 못 보고 있네요. 잘 될 수 있게 지정 주세요. 하트 모양 느낌표. 아 그래, 새로운 일 이제 시작했구나. 그래, 사회로 이렇게 나가고 또 너가 또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면은 그 돈으로 나에게 뽀찌라도 좀 챙겨주고 용돈 주고 100개라도 쏴주고 그럼 그게 낙수야.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야. 그런 거지. 아무튼 저 자주 놀러 와. 자주 놀러 오고, 행운이 아무튼 나 진짜 응원한다. 뭐, 얘기가 좀 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안 얘기가 조금 족 같은 얘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팩트야. 못난 사람은 그 못남과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돼. 생긴 대로. 그래야 비호감적이지가 않아. 웃기죠? 족 같은 소리죠? 근데 그래. 못 났으면 그 생긴 대로 좀 노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딱히 불만이 안 생겨. 그런 것 같아. 그래, 못 생기면 여자를 노출하면 안 돼. 외모가고 권력인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도 사실 좀 그래. 과거의 자신에게 하는 말인가요? 맞아. 나도 너무 후회해. 공개 연애했던 거 졸라 후회하고. 뭐 여자친구 생겨도 여자친구 생긴 것 같다고 막 여러분들한테 막 할 말 못할 말 다 막 이렇게 끄집어 내놓은 것도 졸라 후회하고 그냥 그래. 그게 사귀는 여자친구가 일반인인데 일반인 사귄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졸라 그 저 SNS 막 DM으로 괴롭히고 그런 거지. 아니요, 못난 사람이 열등감이 가득한 시절에 저는 못나지 않았어요. 발예쁜 여자님, 전 제가 못났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이뻐 죽겠어요. 예, 아, 난 자기애가 너무 넘쳐요. 예, 아, 진짜로. 난 내가 너무 이뻐 죽겠어요. 막 뽀뽀해주고 싶어 나한테. 그 정도로 좋아요 저는 제가. 예. 나르시스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난 내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지금 아프리카 판에 이렇게 뭔가 아프리카 판도가 그 흐르는 기류가 있는데 이거를 혼자서 그 물살을 스스로 견디면서 버티면서 스스로 솔방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이게 너무 매력적인 직업이고 또 그걸로 돈도 벌 수 있고 예. 거기다 또 목소리도 좋고 근데 면상은 좀 개빠았긴 했지만 그래서 난 참 내가 좋은데요. 재수 없죠. 재수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비호감을 산다. 좆비오다. 예. 제가 일부러 방금 좆비오짓 해서 한 거예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